2021 K리그 퀸컵 한국체육대학교 FC 천마와 연세대학교 WKICS의 결승전입니다. 먼저 한국체육대학교 FC 천마입니다.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지민 골키퍼, 김민정, 김시환, 정민지, 최지현, 조수인, 전영은, 최은비, 이소연, 전방에는 정수정 선수와 임선우 선수입니다. 이어서 연세대학교 WKICS입니다. 4-3-3 포메이션, 이현지 골키퍼, 임성희, 신채은, 정경송, 한진아, 사만다, 이선우, 한지원, 고민정, 성한나, 유진 선수입니다. 2021 K리그 퀸컵 한국체육대학교 FC 천마와 연세대학교 WKICS의 결승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FC 천마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계속되는 압박, 공을 뺏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측면에서 크로스, 자 박스 안쪽, 뒤쪽에서 슈팅까지, 그러다 골키퍼 박지민이 잡아냅니다. FC 천마가 프리킥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길게 한 번에 넘겨주는데요. 이현지 골키퍼가 확실하게 처리해주지 못하면서 위기를 겪었던 WKICS였습니다. 이어지는 코너킥 뒤쪽으로 내줬고요. 흘려보냅니다. 일단은 멀리 클리어. 측면으로 빠르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김민정입니다.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자, 세컨볼 먼 거리 슈팅. 김민정이 스루인. 일단은 멀리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역습 기회인데요. 한 번에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성한나입니다. 성한나, 성한나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접고 성한나, 성한나의 슈팅 들어갑니다. 박지민 골키퍼를 넘어서는 성한나의 이번 대회 결승전 첫 번째 득점. 먼저 앞서 나가는 연세대학교 WKICS입니다. 활발한 세레모니까지 보여주고 있는 성한나 선수고요. 드리블 돌파, 그리고 박스 안쪽에서의 마무리까지 왼발이 아닌 어떻게든 오른발로 마무리를 지었던 성한나 선수였습니다. 자, 박스 근처 한지원 중앙으로 내주고요. 아크 정면, 오 드리블 돌파 좋아요.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유진입니다. 유진의 크로스 높게 날아오는데요,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몸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박지민 골키퍼였습니다. 멀리 보내줍니다. 자, 프레임 근처. 자, 세컨볼 WKICS가 잡아냈고요. 왼쪽으로 보내주는데요. 자, 고민정입니다. 고민정 안쪽으로 투입, 유진인데요. 유진의 마무리. 자, 주심은 어떤 판정? 그대로 골킥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고민정 선수가 박스 안쪽으로 붙여주는 데 성공을 했고요. 유진 선수의 슈팅 타이밍을 전영은 선수가 기가 막히게 막아냈습니다. 이 장면 페널티킥이 아니라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WKICS 전방으로 한 번에 투입, 그러나 김시환 선수가 클리어했고요. 여전히 하프라인 근처 몸싸움 이겨내면서 왼쪽 측면인데요. 자,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1대1 돌파 노려보고 있는 고민정. 고민정 드리블 돌파 좋습니다. 왼발로 컴백, 다시 한번 슈팅까지. 성한나 선수의 왼발까지 이어졌습니다만 정확하게 임팩트 되지 않았습니다. 최지현 선수가 이어받았습니다. 최지현 중앙으로 전개. 전영은이 왼쪽으로 벌려줬습니다. 넓은 시야였습니다. 자, 왼쪽 측면 몸싸움 버텨주면서 다시 한번 뒤로 원거리에서 한번 때려보는데요. 이현지 골키퍼가 침착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모처럼 슈팅을 만들어봤던 전영은 선수였습니다. 상대 진영에서 스로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길게 던져줬고요. 박스 안쪽 들어왔는데요. 니어 포스트를 맞습니다만은 박지민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성한나 선수는 한 골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2021 K리그 퀸컵 FC 천마와 WKICS의 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중앙으로 볼 투입. 정수정 선수가 왼쪽으로 밀어주고 들어갑니다. 자, 반대쪽을 한번 봤는데요. 수비수 클리어. 자, 멀리 벗어나지 않았어요. 먼 거리 슈팅. 이현지 골키퍼 몸을 날리면서 잡아냈습니다. 최지현 선수가 던져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최지현. 자, 박스 근처 붙여줍니다. 굴절됐습니다. 클리어되지 않았어요. 자, 세컨볼 다시 한번 세컨볼 굴절됩니다. 여러 차례 묘한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터치라인 근처 라인 벗어났습니다. FC 천마의 역습 기회, 그러나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선우 선수가 전방으로 내줍니다. 한지원이 측면에 유진에게, 유진의 빠른 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선수가 빠르게 한번 붙어주는데요. 유진이 뚫어냈는데 성공을 했고요. 붙여줍니다. 크로스 헤더 골키퍼 잡아냅니다. 박지민 골키퍼. 자 오른쪽 측면으로 한지원 선수가 좋은 패스를 연결시켜줬고요. 유진 선수도 여기에서 속도를 붙이면서 수비수를 떨쳐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꿔줬던 헤딩. 여기에서 좋은 선방을 보여줬던 박지민 골키퍼입니다. 짧게 던져줍니다. 터치라인 근처. 자 버텨주면서 밀고 들어가는데요. 오른쪽 측면으로 내줬습니다. 이소연이 붙여줍니다. 얼리 크로스. 자 박스 안쪽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조수인의 득점. 이렇게 스코어는 1-1. FC 천마가 한 골 따라붙습니다. 최은비의 커트 넘겨주면서 이소연에게. 이소연 선수의 얼리 크로스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조수인 선수는 뒷공간에 파고들면서 마무리. 측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개됐던 공격 깔끔하게 득점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전영은 임선우 선수가 공을 잡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넓은 시야입니다. 오른쪽 측면 이소연 앞서 어시스트 기록했거든요. 붙여줍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일단 떨궈 놓고 슈팅까지 가져갑니다. 이현주 골키퍼 안정적인 자세 마치 이훈재 같았습니다. 측면에서 짧게 풀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영은 그러나 공을 뺏기고 말았고요. 다시 한번 빼앗을 수 있나요? 아 빨라요 빨라요 계속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접고 오른발 아웃프런트 마무리. 성한나의 또 한 번의 득점. 다시 앞서 나가는 더블킥스 스코어 2-1입니다 자 전영은 선수가 공을 지켜주지 못했고요. 여기에서 커트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살려내지 못했고 야 성한나 선수는 뭐 은바페 같은 속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아웃프런트 마무리. 왼쪽 파포스트가 아니라 니어포스트를 보면서 상대 골키퍼와의 심리전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줬던 성한나 두 골을 기록했습니다. 카메라 찾는 것 빼고는 완벽했습니다. 이렇게 스코어는 2-1. 하프스페이스 일단은 측면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자 돌아서면서 뛰어갈 준비. 오른쪽 측면 최은비 드리블 돌파 빠릅니다. 최은비도 빠릅니다. 최은비 자 앞쪽으로 내주는데요. 수비수 좋은 커버. 한진아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아 그 전에 보시면 깃발이 올라가 있었군요. 빠른 속도로 공격을 보여줬던 최은비 선수의 공격 아, 옵사이드로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블킥스의 코너킥 기회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짧게 올라갑니다. 자 세컨볼 우우 그대로 들어갑니다. 유진 선수가 발을 가져도 됐군요. 이렇게 스코어는 3-1. 이제는 두 골차가 되었습니다. 측면에서 코너킥 기회를 얻어냈고요. 리어포스트 쪽에서 잘라 들어갔던 유진 선수의 발리 슈팅 그대로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벌려줬습니다. 이소연입니다. 이소연의 얼리 크로스 반대쪽으로 갔는데요. 골키퍼 나와서 잡아냅니다. 이현지 이번에는 김병지 같은 선방 좋은 선방을 보여줬는데요. 정수정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거든요.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현지 골키퍼입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이소연 선수가 이번에도 얼리 크로스를 시도했습니다. 날카로운 얼리 크로스 그러나 이현지 골키퍼도 이제는 데뷔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골키퍼가 약간의 부상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경기 진행하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방으로 멀리 보내주고 있습니다. 헤딩 자 상대 진영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W킥스입니다. 자 박스 안쪽 반대쪽으로 길게 골키퍼 쳐냈고 수비수 클리어. 주심은 여기에서 반칙을 선언한 걸로 보입니다. 자 프리킥이 선언이 됐고요. 자 이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FC 천마 1을 내야 합니다. 전방으로 길게 투입.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2021 K리그 퀸컵 디펜딩 챔피언 연세대학교 W킥스가 또 한 번 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한나 선수의 두 골, 유진 선수의 한 골에 힘입어 조수인 선수가 한 골을 만회하는 데 그친 FC 천마 상대로 3-1 두 골차 승리. 완벽에 가까운 경기 결과 내용이었습니다. 이현지 골키퍼도 한 골 실점하긴 했습니다만 지분이 굉장했고요. 자 이번 2021 K리그 퀸컵의 최종 우승팀은 연세대학교 W킥스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캐스터 김수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